저녁을 먹을 때 저녁에 카레가 찬밥을 먹고 식사조절 즉 분해조절 원활하지 않아. 찬밥 먹고 집에 갈까 고민했다가 끝내 책 무슨 책을 볼까? 오늘 인터넷 2시간은 오늘 4층 PC에서 망건 주제가 됐고, 두 번째는 퀀텀도 복습법 김병완 저자.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했어. 퀀텀 도서법. 그리고 어느 게 이득인가? 점심에 나온 메뉴를 내가 저녁에 또 시켰을 때 그 카레 그리고 그 밥 이게 좀 차갑더라고. 예상했었어. 김치찌개나 다른 거 시켰어야 돼.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찬밥 그리고 밥을 많이 먹으면 책 보는데 불리해. 쉽게 말하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즉 밥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 불편하지. 우리 오늘 아까 댓글 남기신 분 뭐 망건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댓글 하나 달았죠. 망건이라 100세까지 망건? 1년에 100권? 100년 망건? 망건이라. 제가 그 댓글에 남겼을 텐데 아무튼 즉 책을 많이 읽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현실적인 그 도움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를 얻는 거에는 솔직하게 좀 어려워요. 이게 현실입니다. 2,000권, 제가 지금 이제 2,000권 돌파했는데, 기본 자본이 있는 상황에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면 좀 도움이 되는데, 이게 그래요. 100권, 만권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나?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만권을 하신 것 같은데. 첫 번째는 100세까지 산다는 게 첫 번째 잘못일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만권이 목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. 문제일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. 퀀텀 독서법.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해요. 본인의 이익, 수익, 창출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직하지 못한 사회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100% 신뢰할 수 없습니다.